쌈밥 정식 기가 막힌 데 있대요. 막 연예인들도 와서 먹고 한대. 우리 동네까지 와서 블로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어쩌다 뭐 한번 와서 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시골집, 이렇게 해서 약간 테라스도 있고, 시골 쌈밥 보리밥 해서 여기 이렇게 쌈밥 정식 파는데, 여기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메뉴 일단 한번 보여드릴까요? 메뉴 일단 시골 쌈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돌베기 쌈밥 정식, 불고기 버섯 쌈밥 정식, 오리 훈제 쌈밥 정식, 우삼겹, 대패삼겹, 제육 불고기, 쭈제가 아마 쭈꾸미 제육일 거예요. 그리고 쭈꾸미,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영양밥 정식에서 뭐 전골이랑 이런 거는 쌈밥이 아니고요. 뭐 여기 뭐 딴 것도 팔긴 해요. 딴 것도 뭐 이렇게 오리 훈제, 뭐 한우 육회, 쭈꾸미 볶음, 뭐 장떡에서 뭐 이렇게 해서 팔긴 하는데 뭔가 맛집 냄새 많이 나죠.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나오나 봐. 이렇게 정갈하게. 야, 이거 뭐고?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들 사인이 막 있어요. 이렇게 위에 연예인들 사인 있고, 여기 보면 나오는 게 깻잎이랑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풀떼기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와, 이게 다 나오나 봐. 건강해진 느낌이다 벌써. 뭐 차돌백이랑요. 네. 오리 훈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이렇게 해서 구워 먹는 거구나. 네네네. 네네. 네. 엄청 많네. 네, 이거는 뭐 콤비지? 네. 요거는 뭐예요? 아, 오리 찍어봐. 여러분들 이게 아 뜨구나. 콤비지도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쌈장에 우렁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와. 불 터져 있나? 아, 터져 있네. 일단은 이거 동시에 같이 올릴게요. 오리랑 차돌이랑 같이 올릴게요, 여러분들. 저희 동네. 훈제 오리랑 차돌. 자, 일단 올려볼게요. 이게 훈제오리 정식이 12,000원, 차돌박이 정식이 17,000원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12,000원, 11,000원 정도고, 차돌박이만 좀 비싸. 근데. 아, 오리김 섞이면 맛없어진다. 그래서 약간 이게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여기 먼저 차돌 올리면 안 되나요? 섞이면 맛없어져요? 섞이면 안 돼? 왜냐면 이거 향이 너무 진해서. 네네. 그럼 이거 먼저 먹고. 이거를 먼저 드시라고. 아, 그래요? 예. 힘들어서. 네네네. 아, 그렇구나. 예. 차돌 먼저 먹을게요. 아, 맞네. 차돌 먼저 먹을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차돌 먼저 먹을게요. 저는 원래 약간 맛있는 거 마지막에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거 훈제 기름 다 닦아내고. 오케이. 다 닦아내고. 죄송합니다. 어리버리 까서 죄송합니다. 자. 이거 다 치웠죠? 오케이. 차돌박이 먼저 올릴게요, 여러분들.
차돌박이 되게 오래간만에 먹는 것 같아. 근데 여기가 진짜 맛집인 것 같은 게 이 시간에도 손님들이 몇 팀이나 있어요. 저 올라올 때 먹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저녁 시간대도 아닌데 손님이. 홍익인간이라고요? 다 올리자. 푸짐하게 다 올려버리지. 어차피 먹는 속도 못 따라올 것 같아. 이거 근데 2인 시켰는데 밥 한 공기 더 달라면 밥 한 공기 공짜로 더 주시나? 왜냐면 2인 시켰잖아 제가. 밥 한 공기 더 주시나? 이제 6시잖아. 이제 올 시간이지. 저녁 먹으러. 그럼 제가 이거 2인분 시켰는데 밥 한 공기 더 달라면 공짜로 줍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일단 먹고 부족하면 더 달라 할게. 부족할 것 같아. 쌈밥 많이 싸먹을 거라가지고. 다음에는 여러분들 와서 제육이랑 이런 거 한번 먹어볼게. 왜냐면은 쌈밥하면 이렇게 약간 제육이랑 먹는 그게 좀 그건데. 땀이 좀 잘 보여야지. 자 이제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 이건 뭐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일단 상추 무난하게 상추랑 이건 뭐지? 이건 제가 봤을 때 뉴그린인 것 같아. 저기 뉴그린 그림이랑 닮았어. 이거 뉴그린인 것 같아. 다 올리고 차돌 올리고 우렁 된장 찍어서 딱 올려주고. 당귀가 비싸. 여러분들 당귀가 비싸대. 당귀가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 먹을게요. 아 쌈 섞지 말라고요. 이번에만 좀 섞을게요. 왜냐면 이거 뉴근이 좀 얇으리해서 안 섞어 먹으면 좀 그래요. 아, 진짜. 그 가게 이름이 시골집이잖아. 진짜 시골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야. 이건 뭐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쑥갓 아니면은 치커리 쑥갓 같다 생긴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깻잎에다가. 아 이게 단기예요? 아 이게 비싼 거야? 아 오케이 이거 많이 먹을게요. 아니 왜냐면 여러 개 안 겹쳐 먹으면 밥 쌈을 싸 먹을 수가 없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렁 된장 이렇게. 마늘도 하나 넣어주고 파 재래기 재료도 좀 넣어. 와, 근데 진짜 푸짐하다, 여러분들. 뽀뽀한 걸 또 그냥. 알람 때 여러분들, 한입 드세요. 홍삼이 거 반갑고. 아, 해서 드세요, 여러분들. 드셨죠? 저 먹을게요. 이게 당귀? 당귀인가? 그게 약간 여러분들 한약 맛나. 약간 씁쓸하고 향이 좀 진하네. 목도 하나 먹을게요. 맛있다.
이게 이게 그거 뭐죠 여러분들? 명이 명이나물? 단풍잎 먹으라고?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들 통치? 이게 통치인가? 저기 그림이 있거든요 뒤에. 이게 통치인가 몰라. 명이나무도 하나 넣을게요. 여기다가 넣을게요. 요거로 섞어 먹어보자. 파 재래기 넣고. 지방 음식이 안 돼. 와 크다. 여러분 이 크게 벌리셔야 돼. 커 이거. 이 크게 벌리세요. 이거 좀 크다 이거. 아, 이거. 아, 와 이거 좀 큰데? 어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거 나왔어. 굉장히 큰 거. 한나라님 반갑습니다. 콩비지, 콩비지. 와, 고소하다. 콩비지 고소해. 와. 한 방에 딱 오는 게 아니고 된장 찌개도 먹어봐야지. 그 시기가 딱 빅뱅이었구나. 와 된장 찌개도 너무 다르다. 한꺼번에 이뤄지면 빅뱅이요.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생긴 거 먹어볼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치콜인가? 이거랑 비슷한 게 치콜인가? 이거랑 아 예예 살짝 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쳐주란 말이죠? 어 예예 어 이렇게 하라고 타니까 어 요거랑 해서 먹어볼게요. 요거랑 어, 된장도 좀 그 시중에 파는 된장이랑 좀 달라요. 여기서 만드시나 봐. 갓김치도 좀 넣어볼까? 이게 너무 큰데? 아, 이거 큰데? 이거 봐봐. 난 쌀 때마다 커. 이거 차돌박이 정식 17,000원이고요 당된장 아니라 그냥 집된장인 것 같은데 당된장은 아니야. 여기다가 한번 싸먹어볼게요. 여기다가 저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하고. 여러분들 저 먹는데 10초만 할게요. 싸우지 마세요 제발. 아, 여러분들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만이지 하고. 파재리기가 맛있어요. 제가 빨리 대답 못 해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제 잘못입니다. 자, 와, 이거는 큰데? 힘드니까 이단을 깎고 왔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제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적근된 것 같아, 적근된. 이거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왜 시골 통과 같아 보이지? 가게가 시골집이니까. 명이나물이 맛있네. 이 명이나물 맞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맛있어. 새콤달콤하게. 또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밑반찬이라 모르게 뭐 그래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크다. 월급이 똑같아 이런 개념으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뭐 하냐면 분명 어색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어색했잖아. 그리고 전면적 보호 하는 거야. 우리가 아 이러고 딱 마지막으로 된장 한 입. 오래됐어. 배운 독자는 배달과 달라. 아. 근데 정독자는 50불 줬는데 재윤 독자가 50불, 70불 줬어. 아. 된장도 기가 막히다. 딱 콩비지도 고소하거든요. 이게 이거 재윤 독자 한꺼번에 왕창했다. 이제는 요거 먹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저 그림이랑 제일 닮았는 거는 왠지 로메인인 것 같아. 로메인. 로메인인 것 같아. 느낌상.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림 보고 제가 깬또로 찍는 거거든요. 요거는 적상추. 갖고. 내가 차돌백이 좀 남겨놓고 한 번 더 싸먹어야지. 밥 한 공기 더 달라 할게요. 당당하게 요구할게. 2인분인데 솔직히 한 공기 더 주셔야지. 여기 나물 올리고 뭐 쌈 싸먹는 거 비슷해. 그 다음에 마늘 생마늘 두 개 올리고 갓김치 요거 하나 올려볼까? 너무 큰데? 이거 가위 없나? 가위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큰데? 위에만 요소이 된다고. 근데 양손상에보다 띵동 누르는 거 있나? 아 누르는 거 있네. 근데 아무튼 오른쪽 발이 막 수리 안에 들어간다고 저번에 막 잘하고 그러지만. 저 이모, 저 이거 2인분 시켰는데 밥 한 공기 더 되나요? 그렇죠. 예. 밥 한 공기만 좀 더 주세요. 예. 네가 지금 네가 일한 것보다 돈을 좀 적게 받는다고 네가 느끼는 거 아니니? 어느 정도 근거 밀고 그거 안 되니? 차장, 선진 나를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해. 근데요? 이거 다시 뉴그린. 뉴그린 갈게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 예, 떳떳하게.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여러분들. 또 저희 집이 옛날에 저
가게를 했었어가지고 약간 좀 엄마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이모 진짜 죄송한데 요 김치가 너무 길어서 그런데 가위 좀. 가위 잘라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따 오리 부실 때. 어 여기 있는데? 네, 예. 오리 소스 여기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애들면 배달을 7시까지 하는 네네 그거 조금만 잘라주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나 알아. 그냥 얘를 들 필요가 없어. 5시 반까지 하는 사람 있고 얘를 들 필요가 없어. 7시 반까지 하는 사람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임금 격차는 5만 원 미만이네.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른 뭘 하려고 누가 봐도 운전을 한 번 더 사람이 더디고 느려. 근데 사실 그 정도로 태어난 사람 없어. 용영이 빼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근데 합리적으로 그거를 내가 선생님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쉽지가 않아. 이거 버섯, 아, 이거 버섯이래. 호박도 맛있고. 근데, 그 내 입장만 생각을 해보자고. 아, 고기 다 먹었네? 선생님이 아니야. 일단 오리고기 얹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잖아. 일단 오늘 나는 일단 풀떼기랑 내 입장만 먹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남보다 더 뛴다고 생각해. 형, 모든 개인이 그래. 나는 남보다 더 한다고 생각을 해.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는 성과를 수치화된 그걸로 대화가 되는 거지. 근데 응, 불, 공부 오니까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여자가 충분히 있겠다. 대단히 그렇잖아. 구역이 좋은 구역 봐, 나쁜 구역이 있어, 있어. 왜? 왜란 거 꼬여놓기만 하고 깨끗이 그려야 미미해. 대단히 생각하면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 그 다음에 오리 이거 훈제 오리. 물컵. 어 이거 약간 오늘 여러분들 채팅창 잘 못 받으려서 죄송해요. 이거 막 쌈 싸먹고 이런다고 정신이 없어. 어 여러분들도 오늘 이거 쌈밥 드세요. 쌈밥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지금 일단 가격은 여기 17,000원에 차돌백이 17,000원에 훈제오리 12,000원에서 29,000원입니다. 이거 한 상에서 아 모자 냄새 맡지 마세요. 근데 머리 감았어 여러분들. 머리 안 감고 쓰는 게 아니라 머리는 감았어요. 다 샤워했어. 하기 전에 방송하기 전.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게 아니라 심각해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면 나는 진짜 민감한 팔이 던졌는데 자 약간 중불로 약불로 낮추고 콩비지 좀 먹자. 이제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해졌어. 아 뭐지? 그냥 이거 두 개로 쌈밥 하나 싸먹을게요. 그냥 된장에. 내가 이제 여기 시골집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
메뉴판에 음료가 없어. 콜라가 없어. 콜라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주차요 한번 물어볼게요. 콜라 시키면서. 나 밥 한 공기 다 먹었고요. 여기 아마 뭐 상도동, 뭐 동작구 상도동 그 시골집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쌈밥집, 쌈밥집, 시골집. 저기 이모 여기 혹시 콜라 있어요? 네, 있어요. 콜라 하나 주시고요. 여기 오시고 싶으시다는 분이 물어보시는데 주차할 때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 있어요? 네. 주차 있대요,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방송? 예, 예, 먹방. 아, 예. 먹방 누구예요? 저, 아, 저 BJ 흥삼이요. 흥삼? 흥, 흥. 흥삼? 예, 흥.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저 봉구밖에 모르는데, 사실은. 누구요? 봉구. 봉구 누나예요? 예, 봉구. 아, 새벽에 방송 하신 분. 아, 예. 안 되는 게 말고, 남자 봉구. 남자 봉구. 누구야? 왔어요. 봉구? 봉구? 내가 모르는 BJ가 있나? 내가 봤을 때는 봉준님하고 철구님하고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봉구 느낌이. 아, 철구 맞아. 아, 철, 아 철구님이요? 네, 철구 아, 예. 봉구님하고. 네네네. 창, 창, 창 누구지? 창현님이요. 창구. 노래하는 분. 예, 창현님? 네, 창현. 네. 저도 팬입니다. 저도 팬입니다. 예. 로우님께서 별풍선 10개 또 감사합니다 형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초코맛 푸딩님께서 또 별풍선 100개 통콩 팬클럽 가시 감사합니다. 찌릿 찌릿 찌릿, 찌릿. 아, 또 감사합니다. 먹방하는데 기억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안 어울리는데 콜라 좀 먹을게요. 아, 아무튼 100개 통콩 맥컬러 가입 감사합니다. 어우, 막. 시원하네, 이게. 콜라가. 일단 열심히 먹겠습니다. 푸딩님도 쌈밥 드시러 가신대요. 다음에 한번 오셔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오리고기. 그 다음에 이거 파김치 명이나물 넣고 마늘도 넣어주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치우는 게 나을 거 같아. 어차피 이런 사라다 잘 안 먹거든요. 차라리 된장을 넣으면 낫겠는데. 저 사라다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저 땅콩가루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한 번씩 잘못 먹으면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야채 리필 되는 듯? 여러분들? 어, 된대요, 이모가. 근데 야채는 애초에 2인분이 나와가지고 좀 넉넉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식사 안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 혼자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저 근데 요즘에 다 먹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늘 하나씩 딱 넣어줘야 돼요. 쌈밥 먹고 싶은데 피자를 시키셨다고요? 쌈밥이 어떻게 갑자기 피자로 가지? 근데 쌈밥 같은 경우는 배달되는 데가 잘 없으니까 집에서 뭐 만들어 먹던지 아니면 가서 이렇게 저처럼 와서 먹어야 되니까요. 훈제오리, 훈제오리 여러분들. 삼겹살 드시면서 고기만 먹지 말고 쌈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1인분 되긴 돼요. 1인분은 제육은 1인분 되는데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조금씩 약간 약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 가나 지금 내가 뭐 되고 그래야 난 내가 이제 굴지 끝에 가는 몸을 하니까 그래갖고 그냥 그 들어가서 오늘도 뜨거운 물 참고니까 내가 그냥 그 고마울 때 그 뭐 때리고 안 가봤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해. 아니면 제육 드세요, 여러분들. 제육 먹으면서 쌈 많이 먹으면 되지. 부산에 좀 사고기다 그렇다고 다 먹고 아유, 오리도 맛있어. 아이고, 떨어졌다. 여러분들 심심한데 그거 하나만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하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대신 제가 요거 드릴게요, 여러분들. 막걸리 연산까지 막걸리 먹고 놀다니면 하나고 아주 즐거운 자리고 그래 단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종강이에요. 맞아요. 배고플 때 참으면 안 돼요. 빨리 뭐 시켜 드세요. 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푸짐해요, 여러분들. 그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좀 건강한 음식,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 음식은 처음이 아니라 오래간만에 먹었어요, 요즘에. 약간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힐링. 이렇게 한 번씩 시골 밥상 같은 거 한 번씩 먹으면 너무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먹기도 편하고. 벌써 다 먹었다고요? 에이, 여러분들 너무 오래 먹어도 질려. 딱 컴팩트하게 빨리빨리 딱, 응? 흐름 탔을 때, 응? 끊김없이 착착 먹어줘야지. 배는 불러요,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푸짐하잖아. 여러분들, 반찬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지금. 반찬만 먹어도 배부른 양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물김치도 한 먹었어. 물김치. 아, 물김치 시원하다. 어머, 쌈 다 드셨네. 네네네. 고기 다 드셨네. 네네네. 괜찮아요. 쌈 부족하신 줄 알고 쌈 더 들고 오셨어. 딱 조절해서 먹었지, 제가. 딱 한두 장 정도. 딱 마지막은 약간 진짜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쑥갓이랑 해서 풀떼기만 오지에 넣어가지고 먹을게요. 쌈장도 거의 다 먹었는데 끓여가지고 딴 거 넣을 필요 없이. 딱 건강하게 쌈밥 추르륵 쌉쌉 딱 먹고 건강하게 또 된장 또 먹고 쌈밥 먹고 된장 먹고 콩비지 먹고 오늘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다. 쌈밥 먹고 된장 먹고 콩비지 먹고 마무리로 콜라 먹으면 딱 진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차돌베기 쌈밥 정식이랑 오리훈제 쌈밥 정식이랑 해서 먹었는데 2인인데 제가 원래 한 기본 3-4인분 정도 먹잖아요. 근데 2인분 먹었는데도 배가 엄청 불러요. 두 분이서 오시면은 푸짐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야외 먹방 여기서 끝이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뿅!